52만 명이 넘었던 우리 마산의 시민의 숫자가 지금은 37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아파트는 나날이 늘어나지만 사람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많이 지어서 살 사람은 없는 데는 이상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이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난 10년간 이 마산을 책임졌던 정치, 이 마산을 책임졌던 시장, 의원, 시민들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마산에 계신 시민들이 시장을 바꿔주시고, 의원을 바꾸고, 도지사를 바꾸고, 시의원을 바꿔주시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책으로 마산을 저는 살리나간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 시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마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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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민 여러분 12년 13년 전에 마산에 준혁신도시가 올 거라고 사기치던 사람들이 저 옆에 있습니다. 마산에 준혁신 도른다고 사기치다가 뛰니까 핵정 폭탄 타운이 도른다고 또 사기쳤습니다.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게 지난 10년간 거짓말만 하다가 이렇게 마산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산구! 마산구! 오늘 유세가 겹쳤습니다. 제 옆에 모당의 도지사 후보가 있는데요. 저분이 준혁신도시가 마산이었다고 사기쳤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마산이